아프리카에서 중동, 그리고 유럽과 미국까지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쟁점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겹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계 각국의 시민들을 화내게 했을까요? 피디수첩은 2회에 걸쳐 미국과 유럽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글로벌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Occupy, 즉 점령하라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뉴욕 월가 인근 주커티 공원. 밤늦도록 북소리가 들립니다. 대기업 상징물로 덮여 있는 성적 위에는 전쟁이란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경찰의 감시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밟지 말라는 깃발이 휘날립니다. 공원 한쪽에서는 시위대 가운데 한 사람이 이불을 걷고 있습니다. Because all we're doing is trying to straighten up from the rain and everything. 젊은이들은 눅눅한 이불을 덮고 차가운 공원 바닥에서 잠을 청합니다. 한 달째 공원에서 노숙하는 젊은이들. 이들이 바로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월가 점령 시위대입니다. So,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Utah. What was your feeling on this movement and protest? I think it's a good balance to the Tea Party movement. Like the right has a strong organization of people fighting against establishment, and it's a good balance from the left. 기타 소리와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이들이 꿈꾸는 새로운 미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월가 점령 운동의 본거지 주코티 공원입니다. 바로 옆에는 세계무역센터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미국 정부가 금융회사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을 비판하는 손팻말들입니다.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의 금융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갖가지 위기가 금융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Banks, people say they take advantage of the system and stuff, but I see the entire system as the problem. 월가 점령 운동은 인터넷 잡지 애드버스터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월가로 상징되는 거대 금융 자본의 부패와 탐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거대 금융회사를 구제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위대는 왜 월가를 겨냥한 것일까요?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준 덕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윤이 지상과제였던 금융회사들은 위험도가 높은 파생 상품을 거래하며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른바 상위 1%가 부를 독점하는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대 금융자본이 등장한 1980년대 이후 미국 기업들의 수익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민 총생산 가운데 임금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소득 상위 20%가 전체 부의 84%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2008년 집값이 떨어지면서 거품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즉 비우량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과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을 팔았던 금융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등 투자은행이 파산하고 AIG 생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신용거래가 끊겼습니다.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떨었습니다. 당시 미국 시민들은 금융을 개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규제를 강화해 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회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개혁에 앞서 금융회사에 구제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AIG 850억 달러, JP 모건 290억 달러 등 총 7천억 달러, 우리 돈 770조 원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12월, 메릴 린치는 임직원에게 우리 돈 약 4조 원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메릴 린치의 스탠리 오닐 회장은 1,700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습니다. 2009년 모건 스탠리는 약 11조 원을 임직원 보너스로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임직원에게 평균 4억 1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JP 모건 제이스도 임직원에게 평균 4억 7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지난해 230억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Destroying industry and destroying the economy and then they're getting paychecks and bonuses off of our backs. 끝을 모르는 탐욕에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The banks, yes, they're symbolic of that normalized greed and corruption, but they're not necessarily an isolated entity. They're not a phenomenon. You know, I think that we see a larger context here. There's a bigger narrative that's going on where this all these things between corporations, banks, and governmental bodies that are all kind of coalesced into this totally corrupt governing body of the world. 금융위기 사태의 주역들도 복귀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티모시 가이트너는 재무장관에 기용됐고 규제 완화에 앞장서서 금융위기를 키웠다는 레리 서머스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에 복귀했습니다. 결국 금융위기를 일으킨 1%는 더욱 부자가 되고 피해자인 개인들만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No one on Wall Street has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 devastation of our economy. We now have the highest rate of childhood poverty in the developed world. And the government has been hijacked by special interests And I think, you know, everybody here, you know, we make up that 99% that pays more taxes than the richest 1% of our country, despite the major economic gap there. And I think, you know, for me personally, it's not just a right to protest, but it's a responsibility. Right now. 금융위기를 거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었습니다. We are going to sing. We are going to sing. Mr. Auctioneer, all the people here. We're asking you to hold all your sails right now. We're going to survive, but we don't know how. Mr. Auctioneer. 시위대는 뉴욕주의 한 법원 앞에서 주택 압류 판결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택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금융회사들이 대출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뒤 상환할 때 연체가 생기면 즉시 집을 압류한다고 비난했습니다. There have been some cases of people taking out loans that they knew that they couldn't afford just because they wanted a better home, but that is a small percentage. That is not the main story. The main story is people lying and misleading. That's the right word. Misleading people about what they could afford.
telling them they can have a better home than they can afford, and then when it turns out they can't meet the payments, they get evicted. 존슨 씨도 올해 집을 잃었습니다. 자영업자인 존슨 씨는 뉴욕에서 가족과 함께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소송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존슨 씨 일가가 3대째 살아온 집입니다. 지난 3월 존슨 씨가 외출한 사이 주택 압류 판결이 났고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On March 24th, late at night, later than this, about 9:30 at night, I put the key in the gate. There used to be a gate here, and it wouldn't open. And then I saw a sticker on the window. 개고장은 지금도 붙어 있었습니다. 판결에 의거해 소유권이 넘어갔으므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I was outraged. I was here. My neighbors came out. You saw some of them. And one of my neighbors from up the street just looked at me in the cold of a March night and said, "You shouldn't treat a dog like they're treating you." 이 집은 존슨 씨 할아버지가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부모의 손때가 묻은 살림살이들은 내팽겨쳐져 있었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집을 압류당한 존슨 씨는 거리의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존슨 씨는 월가 점령 시위에 초창기부터 가담했습니다. 최초에 참여한 인원은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강제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시위대의 팔뚝에는 이상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경찰에 연행될 경우 도움을 청할 변호사의 전화번호입니다. So you're aware that arrests could happen. Yeah, certainly. Arrests already have happened and arrests will continue to happen. Police oppression is something to be expected if you're ever challenging the status quo, you know. 한편으로는 시위대의 주장에 공감하는 유명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I encourage everyone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because that's also part of what America is, but this is also what America is, what democracy is. I want to see the people responsible for destroying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I want to see the people responsible for destroying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In handcuffs. In handcuffs. And led away. And led away. And brought to justice. And brought to justice. Immediately. 월가 점령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10월 1일에는 브루클린 다리 위로 행진하던 시위대를 가로막고 700명을 연행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연행된 시위대 중에는 콜롬비아 대학 학생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We at most were doing some like anti-war chants, you know, sort of like peace things, you know, like. But they had told us they were going to arrest us if we were obstructing traffic. So I mean, we all just sat down and tried to be as unobstructive as possible. 콜롬비아 대학은 루즈벨트와 오바마 대통령을 배출한 미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시위에 참여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Both my father and grandfather were fired. So that's had a huge economic impact on me as a student because I might have to take out more student loans to pay for my education and those loans are going to huge corporations that you know have
already caused so much stress on the economy that I feel like it would be sort of illogical for me to not say some critique that I could offer to the way that the system is working. I'm from Cleveland, Ohio, and that's a city that's been very, very badly affected by like the financial crisis. And I mean, I've seen my own neighborhood just like turning into just so many abandoned homes, so many boarded up homes, just like so many abandoned factories, just like ruins of just like industry that just like left and got outsourced. And I mean, my brothers have been unemployed for a while. My parents don't have healthcare insurance. I mean, I receive a lot of financial aid, but I mean, books are so expensive. I mean, the tuition keeps going up. Like, it's $60,000 this year. It's $60,000 a year now. 올해 미국 사립 대학의 1년치 등록금은 평균 $28,500로 우리 돈으로 $30,000입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평균 $27,204, 우리 돈 $30,000의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교수 300명도 월가 점령 시위를 지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Nice to meet you. Clearly, given the great economic crisis now, that's one important trigger. I mean, that is the important trigger, but also so-called political representatives in the political parties, one more than the other, but in any case, in the political parties, are not really orienting their concerns and their energies for the welfare of the large percent of the population. That's why they call it a 99%. We are the 99%, as opposed to the 1%. 전국 규모의 노동자 앞들도 월가 점령 시위에 가세했습니다. We need to stop the corruption in Wall Street. We are both UAW members, and we need to stop the corruption in Wall Street. We're middle class, we're working middle class, and that's what the United States stands for. 미국의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문제로 시위에 나서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물어봤습니다. It was not a question of, oh, it's a quid pro quo. So it wasn't like, we'll support you if you do... Our job, and what we believe, why we're supporting them, is because those messages are correct. 부모들도 점령 운동에 나왔습니다. We have our children's futures in our hands right now, and it's so important above any other group for us to be speaking. We should have the loudest voice of everybody, of everyone.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커티 공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각가지 요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후원과 기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노숙하는 시위대를 위해 옷과 침구가 답지하고 있습니다. This station is called Comfort, and basically we have donations. We give out sleeping bags, we give out clothing, jackets. So that people can be warm and comfortable. 점령 운동의 규모가 커지면서 식사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매끼 식사는 준비된 양에서 공평하게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음식이 배달되었습니다. 기부자가 주문해 배달된 것입니다. So you're donating the food? Yeah. Oh, okay. Today I just came here for delivery food. Thanks, guys. Thank you, sir. Thank you. Thank you, Tyler. For your donation of food. For your donation of food. Thank you. What kind of people usually donate? Everybody. I mean, even the little guy up to the big guys donated to us. It's really, really awkward. We had a $10,000 donation from a police organization. For black police officers. And they donated $10,000 and then spent $2,000 on us at Costco. 점령 운동의 규모가 커지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리더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Yeah, I think when it comes to the terminology of leader, that's why it doesn't really apply here. You could say that Right now I'm in a position where I know the stuff because I've been doing it for a minute, but anyone is capable, you know, of walking on today and getting to know the stuff maybe within a day or two, and then I have no authority necessarily over them, you know. 리더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회의장의 발언은 근처 사람들이 따라해 전달력을 높입니다. 마이크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cool in your own space. But you're actually cool in your own space. 회의에서 모든 사항은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화도 고안했습니다. Can we review them? Yes. I agree. I feel good. I'm on the fence. I don't know. I disagree. I don't feel good. Point of process. This means process has been derailed. Point of information. I have pertinent information about what you are discussing. Wrap it up. You're going really long. Please be concise and to the point. Block. I have severe ethical problems with what you are talking about and will leave this movement if what is being talked about goes through. 워크숍도 매일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금융개혁, 주택, 의료보험, 등록금, 실업 문제 등 주제도 다양합니다. 하루의 일과도 계획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The first weeks were really hard. They were, I mean, people were going without many, many days of sleep and multiple harassments from the police and friends getting arrested and beaten and we didn't know if we were going to succeed, you know. We just worked our as crazily as possible to keep this space liberated. 지난 10월 14일 점령 운동을 시작한 이후 최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뉴욕시장인 블룸버그가 공원을 청소한다는 이유로 시위대의 퇴거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새벽부터 시민들이 지원차 몰려 나왔습니다. 뉴욕 경찰은 부자들을 보호하고 시중 든다는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시장은 시위대를 내쫓지 말라는 손팻말을 든 사람도 있습니다. 시위대는 위성이 문제라면 직접 공원을 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시민들이 청소 도구를 들고 나섰습니다. 주커티 공원에는 새벽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청소를 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We came here this morning to support this occupation as they were facing eviction. It appears now that that's no longer going to be a problem, so we're here to support them in whatever way we can. And the occupiers asked us if we would help them clean, and so we took up mops and we're going to help them clean up today. 이날 새벽 주커티 공원에는 주류 언론들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퇴거 명령이 내릴 경우 경찰과 시민 사이에 대규모 충돌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시장은 퇴거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And I think also even more importantly, it's not only a victory for us here today at Occupy Wall Street, but it's a victory for the Occupy Wall Street movement and even Occupy America movement. And I've heard messages of support and celebration from friends of mine who are partaking in other occupations around the country. And I think that we'll look at today as a big victory for us. 이날 아침 주커티 공원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시위대에게 큰 승리였습니다. 월가 점령 운동에 대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미국 CBS와 뉴욕타임스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 43%가 월가 점령 운동을 지지했고 반대는 27%였습니다. 주택과 고용, 등록금과 청년 실업, 그리고 의료보험 등 월가 점령 운동이 제기한 이슈가
워낙 절박한 현안인데다 그것이 1대 99의 양극화 때문이라는 진단에 동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양극화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5일 다 함께 점령운동을 펼치자는 제안에 80개국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Have a good day, everybody. Join the revolution. We're talking revolution here. 지난 10월 15일은 Occupy Together, 즉 세계인이 다 함께 점령운동에 나서자는 날. 이날 뉴욕의 시위대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100여벌의 정장이 기부됐습니다. 정장을 입고 특권을 누리는 1%를 꼬집는 퍼포먼스였습니다. One of the phrases that we use is tactical camouflage. And down in Wall Street, a suit gives you a lot of access to different places that you might not get if you were still in camping clothes that you've been wearing for the last month. 더불어 미용사들도 나섰습니다. Some of the complaints of the mainstream media about protests in general has to do with the appearance of protesters, and that sort of, you know, from the start makes it a little harder to get the point across. Help that conversation along, like by first impression, you know, looking sharp and clean cut, whatever. Well, the whole suit and haircut thing is just a whole lot of fun. And the march, I'm super inspired by it, and just to see all these people come out and kind of imagine alternative futures together.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위대가 뉴욕의 중심인 타임스퀘어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Okay.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은 구제받고 우리는 팔려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가슴에 묻어두었던 불만이었습니다. 그 불만이 뉴욕 한가운데서 함성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갖가지 기발한 시위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상위 1%의 탐욕을 풍자하기 위해 좀비로 분장한 시위대도 있었습니다. 주장과 요구는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99%라는 동질감이 그것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가 뉴욕의 중심가를 향해 행진을 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amazing. I live in West Virginia, and we're just up here visiting for the weekend. And I've obviously seen this on the news. I'm a reporter in West Virginia, and I've seen it on the news, and we've been reporting on it. And just to actually be here amongst all this is just amazing. I'm just surprised they were able to get. It's very interesting. It's very intense. Having all the people talking about what they don't agree with and how the public is actually speaking their mind as opposed to. Keeping hidden and not actually saying anything. And it seems like just a little while ago, we actually really wanted to bail out the banks. And now everyone's just flipping out at them. Yes. 주커티 공원에서 타임스퀘어까지는 40블럭. 휴식차 머문 곳에서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And the whole world is watching us! And the whole world is watching us! (저녁 6시경) 시위대가 뉴욕의 중심 타임스퀘어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가세해 우리는 99%라고 외쳤습니다. 기마 경찰이 출동하여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타임스퀘어에 모인 사람들은 99%가 이 도시의 주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날 새로운 세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이날 EU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에는 만 명의 시민들이 점령운동에 참가했습니다. 10만 명이 참가한 로마에서는 폭력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런던을 비롯한 80개국 1,300개 도시에서 Occupy, 즉 점령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시민들도 점령운동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국민이 겪는 비싼 등록금과 청년 실업, 고물가와 전세 대란,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가 미국 못지않다고 주장했습니다. 1%가 모든 이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사회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그 99%라고 스스로 내가 99%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 같이 나온다는 게 드디어 이제 그 가려져 있던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설레는 구호가 아닌가 느낍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생활고가 1대 99%로 구분되는 양극화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목소리는 다양해도 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위가 시작되면서 점령운동은 외형적으로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강제로 시위대를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People's right to peacefully assemble in this country, you know, this is really outrageous. 주코티 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점령 운동은 하나하나 해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령 운동의 취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더불어 살자는 시위대의 요구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his winter is all about planting the seeds for the spring. So it's, you know, it's fall right now, so we still have enough weather that we can start it up in enough places and essentially begin to plan for when it's warm out again.
and it's going to explode. Like it's going to be huge this spring.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시대나 빈부격차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곳곳의 시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정부 관료와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존 정치 세력들은 양극화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이념이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입니다. 이대로는 살기 어렵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1년 현재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입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보다 겨우 400원 높은 시급을 받으며 하루 19시간 이상 일해온 버스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보장하라며 사마고속 창업 45년 만에 운전대를 놓고 총파업을 선택했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명 연예인과 정재계 인사들이 주로 거주하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촌. 우리는 어느 기업 사주의 집을 찾았습니다. 실거래가 4,50억 원의 호화빌라. 사주는 작년 말 대법원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이 집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예예. 어제 나가니까 안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아예 안 들어오신 거죠? 기사분이 19분이나 전문에 나가셨대요. 안 들어오셨대요. 사주는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직원들은 23일째 파업 중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버스의 70%를 담당하는 사마고속의 총파업. 하루 5만 명, 인천 시민들의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운전대를 놓은 버스 기사들은 20일째 사고지에서 함께 먹고 자며 농성 중이었습니다. 이런 나오고 어디 공부하러 가고 싶지. 난방도는 안 되지. 저기서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추워요. 우리가 만난 기사들은 하루빨리 운전대 앞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4인 가족으로 한 달에 최저 생계비로 300만 원을 가져도 저희가 부족하게 못 쓰거든요. 근데 뭐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는 거 가지고 생활이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지. 제 아들이 휴학하고 공부를 학교 그만두고 휴학했어요, 이번에. 휴학하고 아까 파업한 거니까 자기 가서 돈 벌더라고. 이들은 사실상 10년째 동결되다시피 한 시급을 인상해달라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네, 알바하는 것보다 조금 한 1, 200원 정도 더 이렇게 되는데 알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이들이 어리고 하니까 혼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장이란 말이에요. 4인 가족을 책임져야 할 그런 가장이 시급 4,727원을 받아가지고 생활하기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죠. 17년간 사마고속에서 버스기사로 일한 김미옥 씨. 오래전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봤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안 올랐죠. 물가 이제 때문에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임금은 올랐는데 또 상여금에서 너무 두 번이나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돈이 안 올랐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김미옥 씨의 2004년과 올해 임금을 비교해보면 7년 전에 비해 급여 실수령액은 약 30만 원 올랐지만 상여금은 되려 약 40만 원 삭감됐습니다. 결국 2004년에 비해 10만 원쯤 깎인 셈입니다. 비슷한 시기인 2005년, 사마고속의 주식 구조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배용환 씨가 누구길래 네. 1억 넘는 이 주식을 사마고속이 인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소각해버렸는지. 그 우리 회장님, 배 영차 한자 회장님인데 그 31억 8천만 원 그 주식을 이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유상 감자한 겁니다, 회사에. 지난 2005년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배용환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자사 주식 31억 원어치를 회사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는 구입한 주식을 모두 소각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회사 경영상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뜻은 뭐냐면 회장은 31억을 갖게 되는 거고 회사는 자본금 31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줄어요.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렵다 하면서 계속해서 동결, 거의 실질 임금 같은 경우는 동결 상태를 유지시켜 왔던 건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사측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도 회사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4월 1일 날 요금이 올라가고 지금까지 6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상식적으로만 봐도 얼마나 회사가 그 수익 악화를 겪겠는가, 그거는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마고속의 광역버스 요금은 서울 경기보다 500원 비싼 2,200원. 왜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것인지 궁금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사마고속의 재무 상태를 분석해보니 2008년 한 해에만 적자였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버스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적자지 그게 경영 상태가 나빠서 적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 지출 구조가 사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적자든 흑자든 그 내용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사실 어려운 지점이 있고 어쨌든 통계상으로 나온 자료만 가지고 볼 때는 상당히 경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발견됐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임금은 올려줄 수 없다면서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배영환 전 회장에게 총 10억 원가량의 회사 자금을 빌려준 것인데요. 배 씨는 이를 4년에 걸쳐 갚았습니다. 9억 대출해 드렸어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9억 드렸는데. 근데 무슨 명분으로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그냥 주주니까. 아, 예. 우리가 일반 그 직원들도 갑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주 하물며 주주인데 한 번도 우리가 배당을 못했어요. 20년이 넘게. 배당도 못 받고 하니까 그러면 돈이 좀 그 필요하실 때 일정 부분 그 뭐 잠깐 대출했다가 다시 회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요, 그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선의 운전자들이 평균 버스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의 절반 정도밖에 못 받으면서 재장 시간에 노동에 시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없나요? 돈을 빌린 대표이사의 아버지 배영환 전 회장을 찾았습니다. 저희 PD수첩 팀이거든요. 왜요? 아, 저희 사마고속 파업 관련해 가지고 뭐 한마디 정도 여쭙고 싶어서. 배 전 회장도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사의 재무 담당자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따로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증을 섰어요. 사마고속하고 그 대표이사인 배영환 회장님하고 연대우지 보증을 섰죠. 그래서 회장님이 지불을 해야 될 돈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연대 보증을 쓴 거죠. 개인이라 하면 회장님? 예. 이런 주주 구성이나 아니면 이사회 구성이 전부 다 자기 친인척들이 좀 주로가 돼 있기 때문에 회사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있는데 견제 장치가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근로자, 뭐 금융기관, 상거래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 전혀 거기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마고속 노사는 총 7번의 교섭을 가졌지만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의견이 쉬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고속의 임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준공영제로 인천시의 관리하에 있는 인천 간선버스 임금과 비교해봤습니다. 사마고속 임금은 인천 간선버스보다 연봉이 400만 원가량 적었습니다. 노동시간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차이는 100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사마고속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유가보조금과 환승보조금으로 연간 40억가량을 지원받아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시가 직접 사마고속을 감사하라며 주민감사청구에 돌입했습니다. 인천시가 못한다면 인천시민들이 나선다. 일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의 평균 임금이 한 절반밖에 받지 못하면서 근무 시간이나 노동 강도는 가장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사실은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70억이라는 시 예산을 투입하는 인천시는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인천시의 입장은 어떨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돈을 가지고 회사에서 뭐 지금 불합리한 데나 아니면 회계를 잘못 따르거나 하면은 세무서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여할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운송에 관한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20일 넘게 버스는 멈춰 서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 송영길 시장이 지금 잘해보고. 인천시도 제가 중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공공기관이 파업을 통해서 얻은 노동 조건이 정착된 뒤에 사고율이나 산업재해율이 상당히 줄었다. 이게 지금까지 다 예거든요. 과연 이런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일정 정도 보호되는 것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고속 버스 기사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85시간으로 업계 평균보다 92시간이나 더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모두를 위해 인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